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여는 아주 강렬한 정치 드라마 남산의 부장들의 주역분들이 지금 자리하셨는데요. 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남산의 부장들, 1979년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사건 실화와 동아일보 연재된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하여 그야말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병헌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아, 자주 뵙게 되네요. 네. 반갑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또.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남산의 부장들에서 저는 2인자 김규평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곽도원 씨. 네, 정말 이런 자리 오랜만인데요.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전 2인자 대한민국의 내부를 고발하게 된 박윤곽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희준 씨. 네, 저는 각하는 국가다라는 충성심으로 각하에게 온몸을 바쳐 충성하는 경호실장 곽상천 역을 맡았습니다. 네, 배우 이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안녕하세요. 남산의 부장들 감독 웅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장하시기 전에 저희가 두 개의 영상을 함께 봤는데 지금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부장들의 치열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병헌 씨, 남산의 부장들 시나리오 읽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텐데. 일단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시나리오를 다 읽고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진 걸 느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장르적으로 아주 세련된 누아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련된 누아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곽도원 씨는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검사, 곡성에서는 경찰, 그리고 강철비에서는 외교 안보 수석까지 정말 공직자 캐릭터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맡을 캐릭터가 없다 싶을 정도의 역할들 다 하셨는데 이번에는 전 중앙정보 부장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공직자로 선택받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딱함? 냉철함? 글쎄요. 아직 공직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더 남았다. 소방관 역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많이 찾아주셔서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해서 공직자 역할을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희준 씨, 남산의 부장들에서 권력의 2인자,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시는데 네.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2인자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2인자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이고요. 무엇보다 자기 신념을 너무나 믿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 또 아무래도 굉장히 철저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민호 감독님, 이런 배우분들을 캐스팅하기까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큰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고요. 근데 정말로 운이 좋게도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하고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부터 사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배우들이었는데 너무나도 운이 좋게 이 훌륭한 배우들을 다 이렇게 한 영화에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79년 충성이 총성으로 바뀐 그날을 밀도 있고 아주 묵직하게 그려낸 남산의 부장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남산의 부장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작기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민호 감독님의 통찰력 있는 연출과 그리고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배우분들의 폭발적인 열연이 돋보이는 남산의 부장들, 웰메이드 정치 드라마로 완벽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더 남산의 부장들 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스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감독님. 이 내부자들 이후에 공직자들의 각종 게이트가 터지고 그리고 마야광 이후에 마약 게이트가 터졌죠. 일부 네티즌들이 우리 우민호 감독님을 가리켜서 우스트라다무스다 라고 예 부를 정도로 매 작품마다 소름 끼치는 예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이번 작품을 선보이는 게 또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원작을 보시고 이건 영화화 해야겠다 하고 싶었던 이유 좀 여쭐게요. 일단 뭐 우스트라다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우스트라다무였으면 복권을 샀겠죠. 그 사실 원작은 제가 한 20년 전, 20여 년 전에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흥미롭게 단방에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 제가 몰랐던 어떤 한국 근현대사의 어떤 18년이라는 어떤 시간이 되게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는데 언젠가는 꼭 한번 영화를 하고 싶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운이 좋게 기회가 주어졌고 사실 원작은 중앙정보부의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는 네. 있는데 그걸 다 영화로 담기에는 너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순간이었던 어떻게 본다면 중앙정보부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그 순간을 그 40일의 순간을 영화로 담아보고자 했고 그리고 그 사건이 그 12.6이라는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가 저한테는 가장 호기심이 있었고 흥미진진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이미 이 원작을 접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계셨군요. 네. 좋습니다.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네, 세 장의 스틸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방대한 원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작에서도 일부를 발췌하여 코리아 게이트부터 암살 사건까지 40일로 압축해서 김규평의 심리 변화를 쫓으셨는데 하지만 실제 코리아 게이트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전이거든요. 40일이라는 설정을 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영화에서 12.6이라는 사건이죠. 네? 메인 사건이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40일이 가장 흥미진진했어요. 사실. 근데 저 앞에 있는 이제 박용각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청문회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정권을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걸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는 사건이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1977년도 약 2년 전에 네. 그 12.6 2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원작을 읽었을 때 그 코리아 게이트에서 전 중앙정보부장이 그렇게 고발을 한 그 사건이 사실 12.6의 어떤 시작이지 않았으나 발단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적으로 좀 그걸 2년이라는 그 시간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영화적으로 맨 앞에다가 딱 상징적으로 좀 둔 거고 그 외에 어떤 실제 그 외에 영화적인 사건들은 거의 실제 사건과 그 시간 순서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왜냐면 이제 영화화 하시면서 영화적인 설정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미가 되어야 됐을 텐데 어디까지가 논픽션이고 어디까지가 픽션인지 그 기준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일단 그 사건들은 네. 거의 그 논픽션이고 원작에서 가져온 논픽션을 가져온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비하인드 그 이면에 어떤 인물들 간의 관계성이나 그런 어떤 감정들, 뭐 심리.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뭐 이런 책이나 신문 기사에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영화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화가 더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작기 About You. 바로 연기 경력 대표님급 배우들의 폭발적 열연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진짜 연기로만 보면 부장님들이 아니라 대표님급 연기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연기 맛이 느껴지는 그런 현장의 제작기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또 하나의 화제가 이병헌 씨가 이번 영화로 지금 자리하신 배우분들과 첫 호흡을 맞추셨다는 건데 사실 이병헌 씨가 한국 영화 역사의 산 증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처음 만나셨다는 게 이병헌 씨? 뭐 산 증인까지는 아닌데요. 예, 살아 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시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인 곽도원 씨, 이희준 씨, 이성민 씨, 또 김소진 씨 생각을 해보니까 다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배우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랐던 건 어떻게 이런 배우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직접 저도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늘 봐오던 팬이었지만 막상 앞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니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연기들을 잘했어요. 다들 해서 정말 이렇게 긴장감도 맴돌지만 묘한 약간 흥분이 있는 연기를 정말 잘하는 분들과 함께하면 그런 흥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공간의 에너지가 확 바뀌는. 네네네. 그런 아주 묘한 경험들을 하고 나니까 더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인터내셔널 예고편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눈 밑에 떨림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그네슘 결핍 연기잖아요. 이병헌 씨.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규평의 이 심리 변화를 쫓다 보니까 눈빛 리액션 그리고 얼굴에서 오는 감정 변화를 표현을 하신 건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결핍을. 그래서 마그네슘을 좀 처방을 받았어요. 실제로?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데 그건 모르겠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감정들이라는 게 사실 아주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이지만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자제되는 그런 감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심리 변화, 심리 묘사를 이병헌 씨만의 모습으로 또 너무나 잘해내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곽동원 씨, 현장에서 늘 시나리오를 놓지 않는 시나리오 착군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못 외워서. 아, 지금 이병헌 씨가 옆에서 못 외워서라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예. 더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시나리오를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안에 그 연기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험장에 시험을 보러 가면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요약 정리한 거를 보듯이 시나리오에도 시나리오 대사 외에도 많은 요약 정리가 감독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 많이 써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 마지막 이제 표현하기 전에 한번 숙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화 현장 가면 낯선 환경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날 당일이나 뭐 먼 시일이 아닌 순간에 접하게 되면 그 낯선 순간을 좀 더 이렇게 익숙하게 아니면 좀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의 도움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노력 때문일까요? 이병헌 씨가 곽도원 씨와 함께한 연기는 마치 탁구를 치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보통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면 아 상대방이 어떻게 준비를 해왔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예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씬에서 두 인물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근데 곽도원 씨의 경우에는 왜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 서브가 들어올지 아주 깎아서 칠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변수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정말 자기를 저 상황 속에 혹은 이 감정 속에 그냥 던져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곽도원 씨하고 연기를 처음 해보지만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곽도원 씨는 어떠셨어요?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게 되고요. 근데 형님 병원 선배님 이렇게 뵀을 때 제가 제일 놀랬던 거는 많은 감정들을 이제 현장에서 쏟아내는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이렇게 절제돼서 이렇게 잘 깎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배우의 일상이 보이기 마련인데 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역할이군요. 예, 그 역할 인물로 이제 딱 앞에 딱 나타나시니까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솔직하게 놀란 거죠. 이게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을 만난 듯한 무슨 그런 느낌이 굉장히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감탄도 하고 아 저런 잘 정제되고 깔끔한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평상시 근데 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정말 그 현장이 어떤 분위기였는지가 너무나 느껴지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놀라운 분이 여기 계시죠. 이희준 씨. 우리 이희준 씨는 우민호 감독님과 마야광에 이어서 두 번째 작품인데 이번 남산의 부장들의 곽 실장을 연기하면서 혹시 이민호 감독님이 특별히 디렉팅을 주신 게 있나요? 이희준 씨. 먼저 마야광 때 제 마지막 촬영 때 부산이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감독님이 끝나고 맥주 한잔 해. 그래서 맥주를 사주시더니 남산의 부장들이 오고 있는데 다음에 할 건데 같이 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한 달 뒤에 바로 대본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었고 감독님이 차를 실제 원래 이제 그 원래 실화에 있었던 인물은? 그분이 좀 덩치가 있으셔서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이제 그냥 희준 씨 연기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저도 보니까 찌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니 나는 강요는 안 한다. 하지만 찌면 좋겠지? 라고 이제 하셔서 부담 주고 싶진 않다? 네, 찌우라는 얘기죠. 그러나 찌우면 좋다. 찌우면 좋겠지. 근데 연기를 해도 돼, 해준 씨는. 그래서 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감량만큼 힘든 게 증량인데 25kg를 증량하셨어요. 네, 그 식단은 이제 자는 거 외에 계속 먹는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오늘 제작 보고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게 지금 더 놀랍지 않은가 싶어요. 아, 대단합니다, 이희준 씨. 우민호 감독님, 이병헌 씨와는 내부자들에서 그리고 이희준 씨와는 마야광을 함께 하셨고 곽도원 씨와는 또 처음 작업을 하셨는데 세 배우의 개성과 매력이 다르잖아요. 현장에서 어떠셨나요? 일단 뭐 이병헌 선배님 같은 건 말이 필요 없는 정말 배우시죠. 그리고 내부자들 때 이제 한번 경험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인데 물론 좀 첫 번째보다는 좀 편한 게 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있지만은 저는 내부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현장에서 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워낙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되게 이게 막 내부자들의 어떤 안상구처럼 되게 막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되게 계속 수렴하고 절제하고 안으로 그러면서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혼란 속에 있는지를 느끼게 해줘야 되니까는 그런 연기들이 이제 되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걸 너무나도 훌륭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 내부자들에서 너무 많은 모습 헤어스타일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잊을 수 없잖아요. 저도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르게 변신하실까 생각했는데 처음에 딱 완전 다른 배우로.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을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 캐스팅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이제 이병헌 선배님이 이 역할을 안 하면 이 작품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이제
이거는 이병헌 배우가 하지 않으면 이 작품은 안 된다. 안 된다는 네,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병헌 씨? 맨 처음에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부담 주기 위해서 캐스팅 과정에서 네. 약간 저한테 부담 느끼라고 그러셨는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진심인 것 같아요. 것 지금 보니까.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곽도원 씨는 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그 전에 뭐 곡성도 그렇고 훌륭한 작품들에서 정말 예. 폭발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제 캐스팅 제안을 하려고 근데 당시 한국에 안 계셔가지고 필리핀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계셨고 필리핀까지 직접 날아가서 다행히 또 작품을 같이 했고 현장에서 그리고 되게 감독의 디렉션을 받고 그거를 이제 자신이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자기와 네, 자기와 하면서 그게 되게 유연해요. 그리고 매 테이크마다 다른 어떤 에너지와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제가 감동받았던 건 물론 연기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책을 이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그 어떤 그런 성실함 참 대단한 배우라고 생각을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 이희준 씨 같은 경우에는 다 쉽지 않죠 25kg를 배우가 씌운다는 건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도 없을 수는 없고 근데 또 본인이 또 선뜻 이 역할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뭐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도 한 25kg가 찌면은 발성과 그리고 걸음걸이 이런 게 다 달라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마 남사의 부장들에서 이희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보셨던 어떤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보셨던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니까 그야말로 현장이 굉장히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을 때 행복한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배우분들의 모습을 봤을 그러니까 때.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언론 배급 시사가 하고 이제 또 영화가 개봉되어지겠지만은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 영화는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는 그런 어떤 즐거움은 분명히 영화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이 배우분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네 분의 팀워크가 이 대답 하나하나에서도 다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세 장의 스틸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저 탱크 같은데 탱크가 지금 실제로 도로 위에 세팅한 탱크가 맞죠, 감독님? 예, 저 실제 탱크가 맞고요. 응. 그래서 그 탱크가 있던 곳에서 탱크를 이제 실어 왔죠. 왜냐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오면 아스팔트가 다 까이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촬영을 네,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탱크와 이제 1대1로 정면 승부를 펼치신 이병헌 씨 어떠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처음 시나리오에서 봤을 때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탱크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탱크가 촬영장에 와 있는데 그 앞에다 두고도 여전히 약간 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었었어요. 저렇게 도로 위에 탱크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느낌이 아주 묘했어요. 그렇죠. 그 또 묘한 감정을 관객들이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전 지금까지 CG인 줄 알았어요. 아 지금까지요? 아 두 분 다? 네. 그래서 장래가 술렁이었군요. 실제 탱크입니다. 네, 저 프랑스,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여서 보지 못해. 지금 그쵸? 네. 한국을 모르는 상황에서 CG인 줄 알았는데 실제 탱크라는 거 그리고 1대1로 정면 승부하신 분이 이병헌 씨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준 씨가 사실 그 저기 탱크가 세팅된 이유가 곽 실장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각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탱크를 한 바퀴씩 돌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CG인 줄 아셨다고요? 아, 제가 전 지시하는 거니까. 지시만 하시니까. 근데 이희준 씨. 처리할 줄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희준 씨가 탱크뿐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집무실 세트 등에도 이제 직접 들어가셨을 때
그 굉장히 디테일한 뭐 자재들부터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희준 씨? 진짜 신기했어요. 아, 그때 이랬구나. 그리고 그 궁정동 안가도 너무 예뻤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이셨구나. 지나가는 복도 하나하나까지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미술팀이 정말 복도부터 뭐 마감재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해내셨는데, 자, 국내 이분들이 계셨다면 국외 곽도원 씨, 지금 보니까 미국 워싱턴 그리고 프랑스 파리 등에서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기 사진에 있는 스틸에 있는 게 워싱턴 기념탑 맞죠? 실제 기념탑? 네, 맞습니다. 맞고 저 앞이 링컨 기념관이고요. 그 앞, 네. 저 호수 물인 데가 포레스트 검프. 그 마라톤 뛰던, 예, 네, 그 이제 마지막 여자친구 불렀던, 그냥 그쪽. 그 벤치가 있던, 예, 예. 거기고. 그 곳에서. 예, 거기고, 그리고 프랑스의 방돈문 광장이라는 곳인데, 저희가, 허가를 저희 정말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내 국내 영화 찍으시는 분들도 섭외가 안 되는 장소인데, 실제로 저 로케이션이 한국 영화 최초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내 영화에서도 미드나잇 파리인가 뭐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감사하죠. 뭐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메르츠 벗고 고막들 갑자기 감사하죠. 예, 네. 프랑스와 미국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저희 실제로 이제 화면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야경이. 예. 또 세계적인 또 야경을, 예, 예. 예, 자랑하는 곳이죠. 아, 저 또 한 영화에서 이렇게 다양한 로케이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이병헌 씨는 사실 워싱턴 촬영을 지금 함께 하셨는데, 그 로케이션 촬영을 많이 그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사실 워싱턴은 두 번째 가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촬영으로는 처음 가봤는데, 실제 제가 저기서 촬영을 어떤 호텔 그 식당에서 촬영하는 장면이 있는데, 두 사람이 촬영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으면 가운데 백악관이 보여요. 보이는. 네. 그게 CG가 아니고 실제로 백악관이 보이는 곳에서 둘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제 우리가 여기 와서 찍는구나라는 걸 그때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었죠. 이번 영화는 개봉하고 나면 감독님, 저 씨는 CG가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바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실제로, 예, 로케이션 촬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프랑스, 파리 로케이션은 1970년대 시대 배경이 굉장히 돋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감독님.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뭐 곽동호 씨도 얘기했지만 저 공간이 사실은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저 공간에서 그 큰 사건이 벌어졌고, 근데 저 장소가 거의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보존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술적인 세팅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이렇게 힘들지 않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제 저런 공간에 들어가서 실제 찍으니까 좀 느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실제 어떤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대의 어떤 시간, 공간?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지점이 저도 있었을 거고, 배우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관객들에게도 저 공간을 영화에서 보는 건 아마 처음으로 한국 영화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시대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놓칠 수 없는 장면들이 모여서 완성된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영화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 커지는데,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을 연기하는 거는
실전 인물의 감정을 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조금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이번 작품 하시면서 연기적으로 어떤 고충이 있으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헌 씨 어떠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은 그 자체가 고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또 실존했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의도가 왜곡이 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이 왜곡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는 그런 촬영이었고 우리가 이 영화는 근현대사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만을 알고 있지 과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감정들이라든가 또 관계들에 대해서는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화에서 좀 더 깊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자료들이나 또 증언들, 인터뷰들 이런 것들을 배우들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기 준비를 좀 했어야 되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랬어야 되는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곽도원 씨는 어떠셨나요? 고민이? 네, 예. 지금 병원 형님께서 말씀하신 게 배우들의 공통적인 가장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그런 부분들이 가장 까다롭게 있었던 일이고 실존했던 인물들이라 또 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너무 없었어요. 많이 준비를 하시기 시대적인 어떤 느낌은 있었으나 굉장히 자료가 많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인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그가 쫓기면서 생과 사를 계속 넘나드는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다는 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자가 한순간에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고통일까 어떤 느낌일까에 대한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제 촬영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외형까지도 그 모습이 됐던 이희준 씨는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저도 일단은 그 실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양하니까요. 거의 극단적인 양쪽의 그런 자료들을 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결론을 내린 거는 결국 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도달했고요. 그래서 그런 입장과 상황에 있는 그 인간 자체를 공감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이 배우분들은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중앙에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수사뉴스의 이은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우선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에게는 그 원작이 있는 내용을 각색하시면서 영화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배우분들 세 분 공통 질문으로는 각자 연기한 캐릭터들 외에 함께 호흡을 맞춘 그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영화하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일단 원작이 동아일보에 1990년도에 한 26개월 동안 연재됐던 그러니까 픽션이 아니죠. 논픽션이죠. 원작이 그러다 보니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되게 냉정하고 그 톤을 많이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병헌 선배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한쪽에 어떤 시선에 치우치지 않고 좀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계속 그 시선을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영화를 연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희준 씨 본인 역할 외에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저는
아까 저기도 얘기 제작기 영상에도 있었지만 병원 선배님하고 하면서 아, 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심플한 연기가 많아요 이번 제 캐릭터는 근데 병원 선배님은 아주 섬세하고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안에서 그걸 다 느끼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 캐릭터여서 보면서 많이 신기하기도 하고 와 진짜 저거 어렵겠다 싶기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김규평. 네. 네. 곽도원 씨는요? 아 저는 제과하기 바빠갖고요. 뭐 누굴 거를 뭐 하고 싶다 뭐 아니 매력적이다. 아 저 다 예. 매력적이셨고 그거 뭐 성민 형님도 마찬가지고 소진 씨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조연 단역분들도 너무나 그때 시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오시고 그 역할에 인물에게 충실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모든 현장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찍은 거를 이제 제가 찍을 분량 전후 장면을 이제 감독님이 미리 이제 숙지하고 있어라 어떤 장면이 이제 찍는 거다 그리고 전에 배우들이 어떤 감정을 했고 그 다음 연결되는 장면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이게 찍어놓은 걸 보면 감탄하기 바빴습니다. 현장에서 아 너무나 저 훌륭한 배우들하고 이렇게 이러한 얘기를 이 시대에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배우로서 동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이병헌 씨가 한 분을 뽑기가 예예. 그래서 안 뽑으려고. 그래도. 아 정말로 저는 그 이성민 배우가 연기했던 대통령 역할이 또 배우로서 그 역할을 연기하는 건 참 매력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제가 맡았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통령의 역할 또한 굉장히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마구 뿜어냈지만은 않는 또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내면 연기가 필요한 또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아 저런 역할도 참 할 때 매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좋습니다. 자 각각 역할들을 뽑아주셨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 네. 역시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데니스 뉴스 마수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희준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좀 직접 캐릭터 연기를 하는데 증명을 하시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싶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연기를 준비하면서 주안점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캐릭터를 연기하기 전에 이 대본 자체는 너무너무 심장이 뛰고 그랬지만 제 캐릭터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공감이 덜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도 나눴었고 그러다가 결론에 도달해서 그냥 인간이구나, 무섭구나, 그렇게 믿고 싶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게 되면서 좀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다른 입장의 서적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먼저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제작 영상 보니까 이희준 씨가 시나리오를 읽고 막 심장이 뛰었다고. 네. 네. 어떠셨는지 얘기 좀. 예. 아까 마야왕 때 그렇게 뵙고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딱 보고 너무 막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너무 벅차서 빨리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예, 그랬었어요. 갈증을 느낄 정도에? 예. 예, 그러면서 막상 촬영할 때는 그런 것보다 정말 정말 잘하시고 좋은 선배님들하고 연기하니까 너무너무 신났어요. 지금도 이제 세 분 중에서 막내인데 저 표정 좀 보세요. 너무 신나 표정 막내죠, 아닙니까? 여기서. 예. 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혹시 네. 중앙에 왼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연합뉴스 이도연이라고 하고요. 네. 전 이병헌 배우께 질문 두 개 드릴게요. 이번 달에 출연하신 백두산이 개봉을 하고, 다음 달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출연하신 영화 개봉하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소감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실제,
사건 실종 인물을 연기하는데 고충도 있었다고 하셨지만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른 영화와는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병헌 씨. 두 편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원래 그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을 먼저 촬영을 했고 후에 백두산 촬영을 바로 이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개봉도 그 순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영화 후반 작업과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또 반드시 그렇게만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이달에 백두산이 개봉을 하고 또 다음 달에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다른 장르의 또 완전히 다른 톤의 두 작품을 개봉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관객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캐릭터가 금방 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뭐 두 가지의 감정이에요. 하나는 두 가지를 다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도 있지만 그래도 좀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좋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과 또 실존했던 인물들의 커다란 어떤 근현대사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대사들과 또 그 지문에 맞는 감정들을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어떤 애드립을 한다든가 내가 뭐 혹시 더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 대본 이외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불러온다든가 하는 것은 되게 자칫 실제를 많이 왜곡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시나리오에 있는 감정 안에 충실하게 연기하자고 생각을 했고 아마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영화는 감정이입이 훨씬 더 깊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강렬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병헌 씨는 이제 산의 남자가 될 것 같아요. 남한산성에도 계셨었고 백두산에 이어서 이제 남산까지. 간혹가다 주변에 이제 뭐 어머니나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무소라고 그랬지 한라산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산 이름을 대면서 하도 제가 산을 많이 남한산성부터 뭐 백두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산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계속 산만 산에 관련된 영화만 찍는 줄 알고 엉뚱한 산 이름을 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 간담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남산의 부장들 제작 보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예비 관객들에게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민호 감독님부터. 일단 이렇게 많은 관심 그리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남산의 부장들은 그 40일간 왜 그 충성이 총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쫓아가서 보시면 아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희준 씨.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던 것처럼 가슴 벅찬 심장이 너무너무 뛰는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원 씨. 네, 맨 처음에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했고 그리고 그런 만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남산의 부장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저희가 몇 달 동안 촬영장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을 관객분들이 고스란히 느끼신다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토타임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각하에게 무한 충성인 대통령 경호실장 곽상천 역에 이어주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외형부터 완벽한 경호실장이 된 이희준 씨입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원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고발자이자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강역의 곽도원 씨입니다. 네,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을 봐주시고요. 아마 고위공직자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죠.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역의 이병헌 씨입니다.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눈빛 하나만으로 모든 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배우죠. 네. 자, 이병헌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곽도원 씨와 이희준 씨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단연 2020년 새해를 가장 멋지게 빛낼 팀입니다. 세 분,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손 동작을 맞추신 건가요? 너무 멋진데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함께하는 남산의 부장들, 세 분의 모습만 봐도 정말 영화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민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자, 오민호 감독님의 차기작을 많은 영화 팬들이 기다리셨죠? 자, 곽도원 씨 쪽으로 한 발씩만 더. 네, 좋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자,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기자님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자, 이제 정면을 보고 남산의 부장들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들 파이팅! 네! 네, 이것으로 남산의 부장들 제작 보고회를 마치고 주역분들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민호 감독님, 이병헌 씨, 곽도원 씨, 이희준 씨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